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본상에 빛나는 분들입니다.엔하이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원투.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골든디스크 역사상 엔하이픈의 소감을 한마디 좀 깊게 남겨주시죠. 우선은 저희를 항상 전격으로 지원해주시는 방시학 총괄프로듀서님, 그리고 김태호 대표님, 최윤혁 부대표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진님 제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전팀, 우리 헤메스 스태프분들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신인상을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이제 4년차가 된 그런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엔진분들과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그런 사이가 됐는데, 앞으로의 엔하이픈의 그런 여정이 더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엔하이픈에게 2023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작년은 저희 엔진 분들과 정말 많은 그 교감이 있었던 한 해여서 저희도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돌이켜봤을 때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했을 때도 되게 우리 수고 많이 했고 뭔가 엔진 분들이랑 많이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고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올해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하실 거예요? 올해 뭐 하실 건가요? 뭐 일단 말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데뷔 초 때부터 되게 인도네시아에 많은 엔진분들이 계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소리가 와, 네. 깜짝 놀랐어요 저.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3년 4년이 지나서야만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되게 멋진 퍼포먼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직 못 가본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많은 엔진분들을 위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멋진 엔하이픈 무대 들고 갈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앞길에 행운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뽑을까요? 아니면 팀 대표로? 하나? 정원이가 뽑을 어떻게 할까요? 팀 대표로 저희 리더님이. 네, 그럼 팀 전체 운세라고 뽑아볼까요? 전체로 할까요? 네. 아, 그러면은 네. 니키가 성인이 됐으니까. 아,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뽑아보세요. 네. 뽑아보시죠. 잘 뽑아야 돼. 니키만 뽑는 거야? 네, 2024년 새해는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한결 가볍고 홀가분해진답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전 세계 곡 곳을 다니시면서 우리 엔하이픈의 위력을 떨치는 그 팀의 운세를 그대로 우리 니키씨께서 뽑아주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 엔하이픈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엔진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우리 이거는 우리 팬 여러분께 짧고 굵게 릴레이 덕담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저희 데뷔 때부터 항상 저희 옆에 지지해주셨던 저희 엔진 여러분, 올해도 더 행복하시고 더 이제 저희와 함께 재밌는 추억 많이 쌓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진 여러분, 2023년도도 다들 잘 보냈으니까 2024년도도 저희 엔하이픈과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요즘 감기 걸리셨다는 엔진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다들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항상 건강하고 올해는 행복만 합시다. 해피니스! 네, 저희도 행복하고 이제 엔진분들도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저희 엔하이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2024년 정말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네, 2023년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정말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행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도 화이팅! 화이팅! 자, 엔진 여러분 들으셨죠? 엔하이픈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엔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께 돌려드릴 거예요.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